세계의 쓰레기 매립지들은 빠르게 차고 있다. 그리고 주된 이유는 관계가 있다. 음식 포장지들과 플라스틱 포장은 모든 종류의 음식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은 이거 갭 PP도 수동태야. 요거 못하니까 아웃으로 바꾸고, 버려진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뜻이야. 그것은 천천히 분해된다. 포장지 말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분해된다. 그래서 플라스틱 포장지가 가져가질 때,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져가지면 그것은, 거기 있는다. 그곳에 앉아 있다가 무슨 말이야? 거기에 계속해서 위치한다. 수십 년 동안 또는 더 오래. 다행히도 연구자들은 일하고 있다. 줄이기 위해서 이 쓰레기를 by ing 뭐뭐 함으로 쓰니까 만들므로써 먹을 수 있는 음식 포장지를 이것들은 포장지들이다. Not only bottles잖아. 그래서 그리고 preven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ing 못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포장지들이다. 음식들이 상하는 걸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먹혀질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포장지들은 강하고 아무 맛도 안 나야 한다. 이거 둘다 보스 A and B잖아. 강하고 아무 맛도 안 나야 한다. 그런 식으로 그 포장지들은 neither A nor B 둘다 아니다야. 찢어지지도 않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음식의 맛에. 그 포장지들이 보호하고 있는 음식의 맛에. 여전히 많은 일이 있다. 근데 수동태. 아니, 형용사정문법인데 여기 또 수동태지. 행해져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이 포장지들에. 하지만 그것들은 확실히 will become 될 거다. 더 common 흔하게 될 거다. 미래에.